여기 동네 이름이 모평춘입니다. 모평춘을 지나갑니다. 여기가 사방산 들머리입니다. 옛날에 비해서 많이 바뀌어 있다. 저 캄프다 올라. 대나무 터널을 지나가면은 사방산 평지입니다. 평지에서 좌측으로 리본이 걸린 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제 능선을 타고 갑니다. 저 멀리 보이는 능선이 로브산입니다. 로브산 정상까지 가야 합니다. 사방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능선을 타고 갑니다. 억새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세찬 바람이 부네. 로브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이 뻗어 있습니다. 해발 1010m 사방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커다란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 군락지를 지납니다. 대나무 속을 들어왔습니다. 1100m 봉우리에 올라왔습니다. 바람이 아주 세차게 부는 차가운 날씨입니다. 대나무 군락지를 지나갑니다. 야호 봉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비가 내린다, 비가 내려. 세월 이상이가 되고 있습니다. 야호 봉에 올라왔습니다. 바른봉이 저기 보인다. 바른봉 다음에는 노부산 정상입니다. 해발 1170 바론사 상거리 왔습니다. 왼쪽으로 가면은 바론사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비운정으로 갑니다. 여기서 비운정까지는 약 1시간이 소요됩니다. 지금 오른쪽 능선을 타고 비운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와, 저 바른봉이 바랍니다. 와, 노부산의 흑색불 보세요. 비운정으로 이어지는 높다란 능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부산 정상 완전히 바랍니다. 정상, 노부산 정상 비운정에 왔습니다. 와, 나 춥다, 추워. 진짜 춥다. 바론사 쪽으로 하산합니다. 비운정에서 바론사로 내려가는 코스는 바론사까지는 대나무 숲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름에 등산 올 때는 여기서 목욕을 합니다. 옛날 다리입니다. 이 두 개 다리를 지나면은 바론사가 나옵니다. 바론사 앞에 바론사 속에 파니스가 있습니다. 바론사 정문이 바뀌었다. 옛날에 여기 있는데 바론사 정문도 바퀴가 있고 문도 잠가놨고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네. 정문이 새로 났는데 정문 문이 닫혀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정자 만들어주면 안 와. 밑에 뭐 쓰레기 엉망진창인데. 와, 너무 심하다, 심해. 백승훈 폭포까지 왔습니다. 백승훈 폭포에서 알탕하는 곳인데 알탕 생각이 난다. 여기서부터는 가파른 내리막길이 시작됩니다. 내리막길은 힘들어요. 여기는 옛날 길 그대로 있습니다. 소요관 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시멘트 포장을 했습니다. 여기는 자연 그대로입니다. 흑나의 산장 입구에서 오늘 산행을 종료합니다.